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다시 태어나도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나기. 절친 친구 집에 내 팬티가 발견된다. 우리 집에서 오빠의 절친 팬티가 발견된다. 누구 팬티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 응,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뽑아준 질문과 제가 고른 질문, 그리고 애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잘 골라보세요. 솔직하게 고르고 고른 이유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돼.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 하루 500번 연락하기. 빨리 답하셔야죠. 결혼한 후에 아니면 결혼 전과 후로 나눠서 얘기해봐. 그러면 결혼 전이면은 하루에 500번이 낫고, 결혼한 다음이면은 하루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된다? 아니 어차피 집에서 보니까. 아 그래? 그래, 본다는 조건에 하에. 오케이. 하루 500번은 좀 부담스러워. 자, 아들 10명 대 딸 10명. 딸 10명. 이유는? 요즘 아들이랑 많이 싸워? 키가 좀 덜, 장난을 덜 칠 것 같고. 딸은 근데 자꾸 유리처럼 매달리지 않을까? 막 올라타고? 짜증나는데. 자, 세 번째 질문. 겨울에 보일러 없이 자기,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자기. 보일러 없이 자기. 그래. 오빠 연애할 때 겨울에 보일러 없이 잡았어. 너무 힘들었어. 추웠어. 아 근데 나는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자는 게 나아. 나는 오히려 추위가 더 많다. 근데 추우면 근데 오빠가 안아주면 되니까. 아 여름엔 오빠가 벗기면 되나? 네 번째, 지금 당장 1억 받기, 10년 후 5억 받기. 10년 후 5억 받기. 무조건 금액이다 이거지. 기다리면 된다. 나도 이건 약간 10년 후 5억이 날 것 같아. 아 근데 10년 후에 우리 다 늙어서 10억 받아봤자 뭐해? 그때 가서 즐기지도 못할 텐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 그래 그래. 뽀뽀 해주기만 하기, 뽀뽀 받기만 하기. 뽀뽀 받기만 하기. 그래? 받는 걸 더 좋아해? 그렇죠. 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성격 같은데 오빠가. 아니야, 은근히 받는 걸 바라기도 하긴 해. 엄마, 또 봐도 돼? 봐도 돼. 10일 동안 머리 안 감은 상대방, 10일 동안 양치 안 한 상대방. 머리 안 감은 상대방. 맞아. 양치는 솔직히 좀 그래. 뽀뽀해야 되니까. 갑자기 니는 왜 나왔어? 아 궁금한 거. 아빠가 좋아하세요. 자, 일곱 번째. 일주일 동안 만두만 먹기, 일주일 동안 떡볶이만 먹기. 이건 사실 쉽다. 고민할. 나는 고민한. 떡볶이. 만두. 만두? 나도 만두가 나을 것 같아. 나도 만두가 나을 것 같아. 상대랑 24시간 붙어 있기,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 그게 낫겠다. 나도 기념일날 실용적인 선물 대 마음 담긴 편지와 꽃. 난 솔직히 나는 1번. 난 솔직히 실용적인 선물이 좋은데 나는 아니잖아, 편지도 좋아. 그러니까. 난 편지도 좋아. 솔직히 아무것도 안 주고 편지만 줘도 좋아.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해준다는 게 문제지. 방귀 소리 별나지만 냄새는 없는 상대방, 방귀 소리는 있지만 냄새가 지독한 상대방. 없지만. 그러니까 없지만. 없지만. 냄새가 없는 게 좋다. 나도 차라리 냄새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새 냄새가 좀 둘 다 아주 지독해. 속이 썩어가지고. 방금 전까지 내가 얘기해 준 거는 JH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넣어봤어. 깻잎 논쟁 알지? 깻잎 떼어주기 대 얼굴 머리카락 떼어주기. 그나마 깻잎, 나은 거. 깻잎 떼어주기. 얼굴을 저기. 들여다봤다는 거. 그래 그래 맞아. 얼굴 빤히 쳐다보고 그걸 그렇죠. 그치 그치, 얼굴 봐야지 떼줄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얼굴 머리카락 떼어주기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카레 맛 똥, 똥맛 카레. 똥맛 카레. 그치.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똥은 사실 카레 맛이 난다고 해도 병균 때문에 걱정돼서. 똥 맛을 견딜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카레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이 생각해준 거,
토맛이 나는 토마토 대 토마토 맛이 나는 토. 나는 사실 비주얼이 더 중요해서 토맛이 나더라도 차라리 토마토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아들이 생각해 준 건데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수면이 붙는 거야? 수면이 안 붙는 거야? 아들! 수면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수면으로 안 하는 거야? 쟤 뭔지 몰라. 그럼 난 수면으로 하면 근데 8만 번은 좀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근데 문제는 8만 몰라, 번 하면서 나도 8만 번 그 나도 몰라 어디서 기운이를 해야 하니까 그건 싫다. 나 그럼 그냥 8만 대장경 읽을래. 결혼 기념일에 명품 선물을 사기당한 상대편, 결혼 기념일 날짜 까먹은 상대편. 난 날짜 까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날짜 까먹는 게 차라리 나아. 질투심이 1도 없는 사람, 질투의 화신. 질투심이 1도 없는 사람? 그게 낫지. 너무 심하면은. 너무 심하면 질릴 것 같아. 의처증이잖아. 완전 심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뚜벅이 직장 10분 거리, 벤츠 S클래스로 직장 1시간 거리. 직장이 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오빠 회사라고 생각하고. 뚜벅이 직장은 가까운 게? 왜? 벤츠 부셔먹을까봐? 그냥 별로 난 S클래스가 그렇게 좋은 차라는 느낌이 안 들고 있어. 차 안에서 1시간 있는 것보다 집에서 50분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아 그치, 그게 더 낫지. 조금이라도 자고 먹고. 감자튀김에 초장 찍어 먹기, 회에 케찹 찍어 먹기. 감자튀김에 초장. 완전 재밌겠다. 완전. 감자튀김에 초장이 나. 나도. 아! 매울 텐데? 회에 케찹? 회에 케찹 나. 아, 좀 아닐 것 같아. 식감이 조금 짜증날 것 같아. 달콤한 회랑 매운 감자튀김.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기. 내가 언제 죽는지 알기. 언제 죽을지를 알면은 그때까지. 바꿀 수 있어, 근데? 바꿀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왜? 근데 난 언제 죽을지 알면은 그때까지 너무 불안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언제 죽을지 알면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 뭐 같이 더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행복하게 더 지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근데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면 어떻게든 그렇게 안 죽기 위해 그걸 피해 다니느라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죽을지 아는 게 나아. 둘 다 난 싫은데. 아 근데 무섭다. 언제 죽을지 알면 또 그것도 무서울 것 같고. 아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나는 어떻게 죽을지 알기. 나도 어떻게 죽을지 알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다시 태어나도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나기. 노코멘트 하자. 마마보이 대 플레이보이. 꼭 결혼해야 돼. 마마거리나. 플레이보이가. 난 둘 다 사실 걱정인데. 하나만 결혼해야 된다면 혼자 살고 싶은데 이거는. 혼자 살고 싶지. 근데 꼭 결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어렵다. 이게 근데 봐봐. 만약에 마마보이인데 내가 만약에 그 마마랑 친해. 그러면 마마보이도 괜찮아. 근데 플레이보이도 나를 더 사랑해 줘.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플레이보이가 나를 더 그건 말이 되냐 그게? 아 그래도 조금의 그 빈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정치 성향이 나랑 너무 상극인 애인 아니면 종교를 막 강요하는 애인. 정치 성향이 상극인 사람이 낫지 않을까? 엄청 싸우지 않을까? 싸우긴 해도 대판 싸우지 않을까? 종교는 삶을 강요하잖아. 아 정치 성향은 그냥 논쟁하다가 끝나고 그냥 다르면 안 보면 되고 이렇게 흥 하고 돌아서면 되고. 근데 종교는 삶을 강요하니까 난 이후에 어디 가기 싫어. 단지 어디 가기 싫음. 이거는 이제 나홍님께서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제 나머지 내가 또 한번 적어봤어. 8명의 쌍둥이 자식 대 단위 같은 8명. 한 방에 똑같이 오줌 싸고 똑같이 밥 먹여야 되고 똑같이 밤새 재워야 되는 쌍둥이. 단위 같은 여자는 무슨 뜻이야? 단위 지금 단위 같은 성격의 애가 나이는 다 다르지만 8명이 있는 거야. 단위 같은 여자는 성격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 나도 단위 같은 8명이 좀 낫지. 나쁘진 8 쌍둥이를 한 번에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봄 그걸 보면은 난 좋. 얼마 전에도 내가 물어봤던 건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수술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며 보낼지 그때 확률의 문제라니까. 그때 오빠가 수술과 치료를 했을 때 확률이 좀 더 높다면 수술과 치료를 한다고 했고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버킷리스트를 하겠다고 했었지. 근데 나도 사실 수술과 치료만으로 지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가족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또 죽을 병이면 살고 싶어서 수술을 치료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돈이 또 문제니까. 돈은 무료 아니야? 아니지. 돈은 우리가 벌어야지. 의료보험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사막에서 패딩 입기, 북극에서 비키니 입기. 사막에서 패딩 입기로 고르시겠다고요?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난 추운 거 못 견뎌. 패딩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나는 뭐 잠깐만. 와! 와! 자, 이거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아침에 나 이거 새벽에 생각났다. 꿈을 꾸고 새벽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감정이 전혀 없는 전 애인과 외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오빠한테 굳이 말해줘야 한다? 그걸 굳이 왜 말하냐? 말은 해줘야지. 말은 해주면 순순히 보내줄 순 있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 앞으로 외박을 한다는 거지. 그거는 말을 해줘야지. 과거 이야기는 안 말해도 관계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전 남친이고 감정은 없어. 근데 단둘이 외박을 해. 그러면 말한다고 하면 순순히 보내줘? 아니 안 보내주지. 아니 꼭 외박을 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말해줘야 된다? 굳이 말하지 말아도 된다? 전화를 계속 하든지 뭘 하든. 하여튼 근데 저건 하겠지. 현재 진행형이면 그거는 말을 해줘. 그건 솔직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뭐 지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빠의 질투심을 확인할 수는 있겠네? 계속 전화하고 난리 치겠지. 화를 낼 것 같아? 응, 화를 내겠지. 그러면 그런 상황을 왜 만들었냐 그래서부터 시작했어. 진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인데 절친 친구 집에 내 팬티가 발견된다? 아이고 애들 있는 데서 좀 그러네. 우리 집에서 오빠의 절친 팬티가 발견된다. 이게 뭘 선택하라는 거야? 그나마 덜 기분 나쁜 거. 고뇌가 시작된다. 절친 집에서 내 팬티가 발견된다. 기분 나쁜 우리 집에서 절친 팬티가 발견된다. 두 번째 게 낫지 않나? 나도. 우리 집에서? 왜냐면은 내가 데려와서 잤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냥 오빠는 외출 갔다 왔어 집에. 근데 갑자기 그게 있어. 절친 집에는 언제 가거든? 그걸 발견을 해? 그럼 말이 돼? 아니 오빠가 절친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딱 갔는데 거기에 내 게 있어. 확인이 돼 그게? 누구 팬티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 아 그냥 느낌상 우리 마누라 거 같아. 몰라. 이건 거부. 아빠 이거는 그냥 상상이야. 응 거부. 근데 애들 앞에서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너네 왜 괜히 옆에 와 있었어? 아, 엄마가 왜 저 정도면? 이상한 질문 만들어 놓고 있지. 엄마가 막 웃으면서 떠들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왔지.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 오빠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이었어. 좋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